개장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미일 정상은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집권당 민주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경쟁을 이어가겠다며 인권과 대만 해협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담당 국무장관이 미국과 산유정책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는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온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의 2022 최고 발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은 27개 분야 중 메타버스 분야에서 공공 발명으로는 유일하게 혁신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 가운데 70% 이상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청약시장이 냉각된 가운데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전문가 절반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2008년 경제 금융위기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문가 204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 상황과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2.7%가 현재 경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4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아다로 미네랄과 손잡고 자동차 주요 소재인 알루미늄의 안정적인 확보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재계협의체 모임인 B20 서밋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다로 미네랄과 알루미늄 공급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F&T 사업 부문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고부가 가치 미래사업으로 꼽히는 미래식품소재, 영양솔루션, 대체단백, 배양단백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2차전지 믹싱 시스템 전문업체인 윤성 FNC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업체인 인벤티지랩의 공모 청약 마지막 날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